look at the way I managed to take it up and then. 안녕하세요. 배운기 도둑질 랩핑 경력 20년 정품 제품만을 사용하는 텍네카스키입니다. 오늘 시공 완료된 차량은 그 아우디 A5 2009년식 차량이시고요. 그 제품 사용되어진 제품의 코드 번호는 HM07, HM07HD 고광택 하이그로시 제품이세요. 이제 오늘 이 차량 이제 시공되어져 있는 이제 이 그 촬영된 모습들하고 시공된 방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좀 중간중간 지금 저희도 이제 계속 전화가 이제 가끔 오세요. 뭐 이제 시공 다이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시면 시공업체 사장님들 왜 이렇게 이제 이 텍랩 제품 같은 경우 뭐 초기 점차 있었는데 좀 시공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좀 잘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이제 아직도 문의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오늘 그 약품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해서 시공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요 차량은 어제 그 아침 오전 일찍 예, 차량은 입고되신 차량이시고요. 고객님 선택하신 제품은 미국 텍랩사의 HM07 하이그로시, 고광택 하이그로시 필름이세요. 제품의 코드 번호는 HM07HD라는 제품이시고요. 미국 텍랩사의 제품이세요. 이거 한번 필름 색상 좀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텍랩 제품 자체는 오렌지 필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는 제품들이세요. 그러니까 하이그로시 제품 있죠. 도장 같은 필름 아니면은 도장보다 광택도가 높은 제품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글라스 그린 블랙 실키라고 돼 있어요. 옆에 QR코드는 그 핸드폰에 갖다 대기만 하셔도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텍랩사의 사이트를 이동해서 그 제품의 재원이라든가 뭐 내구성 필름의 두께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정품 QR코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요 제품 시공하셨는데요. 지금 아우디 A5 차량은 2009년식 차량이세요. 뭐 지금 보시면 한 14년 정도 된 차량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좀 차에 좀 변화를 주고 싶으셔서 조금 금액대는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이왕 하시는 거 또 몇 년 또 잘 타고 다니시기 위해서 미국 텍랩사 제품 선택해 주셨었고요. 요 차량 지금 좀 가까이서 좀 돼서 시공 어떻게 됐고 광택도는 또 어떤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내구성 같은 것도 정확히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텍랩 필름 같은 경우 좀 특수 필름들이라서 아무래도 요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높으세요.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텍랩 필름은 이렇게 3중 코팅이 되어 있어요. 3중 코팅. 요거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게, 요거 왜 보여드리냐면요. 텍랩 필름 자체가 3중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에 굉장히 강한 필름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요게 이 두꺼운 비닐이 이 두꺼운 투명한 TPF의 재질이 어디서 나오신 거냐 하면은 예. 요 차량에서 지금 필름 제거하고 다시 이제 재시공이 들어가는 건데요. 요거 이제 A5 설명 좀 드린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텍랩 필름 시공 방법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텍랩 필름이 2년 6개월 된 필름인데 필름을 제거했을 때 얼마나 깔끔하게 떨어지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3중 코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우선 점착층이라고 하시고요. 점착. 이제 차체에 붙는 그런 점착층 말이죠. 그런 다음에 컬러층이세요. 컬러층. 이제 차체의 색깔. 그러니까 차체 필름의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이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투명한 필름의 보호막이 하나 더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스톤칩이라든가 그런 거에 가,
강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제 제품 자체가 내구성이 이제 3년 정도 되시는데 아무래도 타사 필름 위에서 나중에 필름을 제거하거나 뭐 이제 고속 주행이라든가 이 스톤 칩에 조금이라도 더 강할 수밖에 없으세요. 네. 이거 지금 이 투명한 필름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요 필름의 두께는 120 마이크론이시고요. 일반적으로 그 우리나라 정품 제품보다 마이크론 수가 평균 한 40 마이크론, 50 마이크론 높으시고요. 또 이 택내 필름들도 뭐 컬러마다 다 마이크론 수가 좀 틀리시거든요. 뭐 평균적으로 한 120 마이크론에서 한 190 마이크론. 뭐 거의 일반 정품 제품들에 비해서 한 200 이상까지 차이 나는 제품들이 상당히 이 넓게 좀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우디 A5 요거 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아우디 A5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뒤휀다 이쪽 뒤이 부분들을 뒤휀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부분들을요. 근데 대부분 사이드 스텝이라고 그러세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저기 앞쪽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차량들이 요런 이제 아우디 A5 같은 차종의 몇몇 차종들이 그렇게 있으세요.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옆면 시공하는 방식들이 조금 틀려요. 뭐 아무래도 뭐 시공점마다 뭐 시공 방법은 틀리겠지만 저희가 요거 약간 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공 방법들이 한장 시공이라는 건데 이음새가 없이 작업하려고 이제 한장 시공을 하게 돼요. 네, 보시면 대부분 어디서든 필름을 잘라야 되거든요. 여기서 자르든 이 라인선에서 잘라서 한 장 또 한 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시공,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한 장 시공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최초로 이제 시공을 전수받았던 그 사실 그 서양 국가가 독일이세요. 독일에서 그 시공진, 독일 사람들이 시공진들이 넘어와서 기술 이전도 좀 하기도 했고 그쪽으로 또 독일의 인탁스라는 데서 넘어가서 그 기술을 배워갖고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 카스킨에 대한 이런 이 기술적인 거를 이 전파했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장 시공을 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은 사실 그 실력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더구나 그 택랩 제품의 이 고강택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초기 점착이 조금 세서 이 한장 시공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 꽤 오랫동안 택랩 제품 고강택 하이그로시 제품을 시공하다 보니까 이걸 작업하는 방식이라는 그런 것들을 알아요. 사실 이제 약품 제조법이라고 그러죠. 제조법 같은 것도 거기 이 독일사의 인탁스에서 그 제조 그 방식들 저희가 거기서 이제 전수받은 거고요. 사실 약품을 만드는 건 어렵진 않고 어쨌든 이거를 필름의 점착을 좀 이 낮게 하고 좀 이제 그 이 필름을 떼었다 붙였다 용이롭게 하는 게 계면활성제라서 필름의 점착을 좀 느슨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리고 옆면 우리가 어떻게 작업했는지 제가 핸드폰에 찍어놨었거든요. 찍어놔서 그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옆면 자체죠. 옆면이 한 장으로 다 시공되어 있어. 앞문하고 뒤엔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 부분이 전부 다 한 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지. 사실 이 에이버리도 마찬가지고, 3M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장으로 시공하시는 이 시공점 사장님들은 사실 실력이 되게 조금 많이 높으신 편일 거예요. 요즘엔 이렇게 시공하시는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굳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시공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문 한 짝, 뭐 뒤엔다 한 판, 뭐 사이드 스텝 한 판 그렇게 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시공하는 곳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이드 스텝이라든가 그런데 이음새 없이 작업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요거를 옆면을 이렇게 한 장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요런 타입의 차들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작업 방식 자체가
차량의 컬러라든가 차량의 상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작업 방식 좀 바뀌세요. 뭐 텍넵 제품 하면 뭐 광택도가 빠질 수 없죠. 또 더군다나 필름이 이제 3축 코팅돼 있다는 거. 예.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연식이 좀 오래돼서 아마 부분적인 사고가 꽤 있었던 걸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우선 차를 시공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탈지 작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우선 필름이 붙을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차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차량에 그 보시면은 글라스 그린 실키 블랙이라고 해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저희 보시면 앞부분 쪽에는 그린 색깔이 나세요. 그린 색깔이 나는데 사실상 끝쪽에 맨 끝쪽으로 보시면은 블랙 느낌이 나요. 맨 끝에는 진짜 그냥 블랙이세요. 근데 가시면 다시 이제 휀다 쪽은 좀 또 조금 이제 검정색 느낌이 이제 또 보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사진하고는 조금 틀린 게 이 색상이 좀 이거보다 약간 좀 진해요. 그러니까 택넵사는 유일하게 이 사진에 핸드폰이나 그런 거에 담기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안으로 봤을 때 만족감은 사실 이 극대화돼서 차를 찾으러 오실 때 아주 극대화. 사실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작업이 돼서 이 고객님한테 이제 차를 전달해 드리면은 사진을 보냈을 때보다 직접 차를 찾으러 오셨을 때 그 반응이라든가 그런 만족도는 아주 되게 극대화되세요. 네.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아우디 차량들은 저희가 잘 탈착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요즘 신형 차량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몇몇 차량들이 이 앞범퍼라든가 그런 이 센서, 레이더 센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안테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차에 이제 노화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예. 아우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탈거가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요. 뭐 앞뒤 범퍼라든가 뭐 손잡이, 뭐 사이드 미러 그 정도 탈착된 것이고요. 원래 여기 있는 조그만 대로 정도 탈착을 해야 되는데 배선 연결이 되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로등이 그쪽에 어떤 그 아무튼 뭐 개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배선 연결이 막 테이프로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완전하게 탈착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 간단하게 잭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그 탈착을 하는데 저렇게 그 타사에서 밖에서 이렇게 여러 이렇게 막 그 테이프로 이렇게 작업한 것들은 오류가 생길 것들은 저희가 탈착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 앞범퍼, 뒷범퍼 이제 탈착해서 작업해 놓은 부분이시고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아우디 A5 요 모델이죠. 그 사실 특히 뭐 저기 오버랩 들어갈 부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왜냐면 사실 범퍼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은데 이 굴곡이 굉장히 좀 완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탈착 부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오버랩 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에서 오버랩이 들어가는데 얘는 오버랩이 많이 그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또 조립할 다른 이제 이 액세서리들이 이제 저희 조립이 되면은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어서 오버랩이 들어간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카본 작업 원하셔가지고 이 부분 카본하고 그리고 밑에 에어댐 부분은 이제 카본 오너셔가지고 카본 작업 들어가 있어.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카본을 원하셔서 카본 장착하셨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검정색 차량이에요. 저희가 차량의 색상이라든가 차량의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작업 방식은 좀 달라지시거든요. 완전한 검정색은 아니실 거고요. 그냥 검정색 타입이에요. 이렇게 검정색 타입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많이 말아 들어가지 않아요. 안쪽으로 오히려 많이 말아 들어가면은 차의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지죠. 루프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루프는 작업을 하지 않고 루프는 그냥 그대로 도장색이 났다고 하셔서 예, 루프는 작업하지 않으셨고요. 미국 택랩사 제품 보시면은 광택도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필름이 도장 같은 아니면 도장보다 높은 도장보다 광택도가 높은 보시면 뭐 지금 저희 저기 그 본네 끝에 보시면 저희 그 택랩 로고드라든가 그런 거 보이시죠?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시는 건데 이게 이 보시면은 웬만한 필름들 보시면 저거 다 이렇게 좀 약간 좀 안개 낀 듯이 그렇게 보이시는데 미국 택랩 제품들은 이제 고광택 하이그로시 제품에서 도장 같은 아니면 또는 도장보다 높은 광택도를 가졌다고 그래서 예, 네, 보세요. 이 제품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면 미국 택랩사의 블랙 그린 실크라는 제품이시고요. 코드 번호는 HM07HD입니다. 제품은 미국 택랩사 제품이시고요. 제품의 그 필름의 두께는 120 마이크론이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일반 정품 제품보다 40 마이크론, 50 마이크론의 두께가 좀 더 나오시고요. 제품의 내구성은 3년 이상을 자랑하시고 있으시고요. 그러시고 보시면은 그 이 필름 또한 마찬가지로 삼중 코팅된 예, 자네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뭐 그 시공 영상이라든가 그 뭐지 또 이제 이 조립된 완성은 편집해서 또 보여드릴 거고요. 또 이제 다음 저희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택랩 제품들 시공하기 좀 어렵다고 하시는 뭐 다이 하시는 분들이나 시공점 사장님들 그것 때문에 한번 어떻게 약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 차량 좀 잠깐 설명드리고 요 차량이 지금 이 시공을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차들이 좀 이제 많이 좀 밀려 있어서 오늘은 아마 박스터 차량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시까지 들어오신다고 요 차를 좀 매일 쓰셔야 돼서 오늘 좀 늦게라도 차를 좀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좀 당일 작업이 있어서 우선은 약품 만드는 방식 좀 가르쳐드릴게요. 약품 만드는 방식은 지금 요거는 메틸알코올이세요. 메틸알코올 저희도 이제 이 탈지 작업할 때 쓰는 약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한 세 번 정도의 탈지 작업을 해요. 아무래도 필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차체의 기름 성분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AS라든가 그런 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어서 그런 탈지 작업들을 좀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건 메틸알코올이에요. 대부분의 아마 시공용 사장님들도 이 메틸알코올을 쓰시는 곳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메틸알코올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 우리 뭐 설거지할 때 쓰는 퐁퐁입니다. 퐁퐁. 퐁퐁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퐁퐁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고 요 분무기통이 한 1리터 정도 될 거예요. 요 1리터 메틸알코올 하나 가득 담으시고 이 퐁퐁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한 20방울이죠. 그러니까 꼭꼭꼭꼭 눌러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 20방울 넣어서 잘 섞어 주셔서 조금 더 잘 섞어서 이렇게 분무기로 좀 이렇게 뿌려주시면 조금 더 이제 잘 섞이시는 게 되실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요거는 잘 찢어지지 않는 휴지세요. 뭐 치킨타월 뭐 그런 거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약품 발음을 좀 자세히 가르쳐요. 아무래도 이제 필름이 떼었다 붙였다가 조금 용이롭죠. 이제 사실상 그렇게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미국 에이버리사의 슈프림 제품들인데 필름의 시공성 하나는 사실상 에이버리 슈프림을 따라갈 게 없죠. 예, 저도 좋아하는데 뭐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이 필름의 선택을 딱 고객님들이 해주는 거라서 우선은 여기에 이제 흥건하게 이 찢어지지 않는 키친타올에 좀 이렇게 뿌려줄게요. 예. 요거는 지금 알콜하고 예, 그 퐁퐁이 20방울 정도 들어가세요. 결국에 사용되는 건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10년 전에 그
벨기에에서 이제 맥텍이라고, 맥텍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 사실 15년 전, 뭐, 20년 전에는 필름 자체에 기포 방출 기능이 전혀 안 들어가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맥텍 필름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만 거의 유통되고 있었고, 제품이 굉장히 좋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계면활성제 그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또, 그 독일의 이제 그 인탁스라는 아주 엄청나게 랩핑 큰 회사가 이런 방식을 가르쳐 줬고, 주로 저희가 사용되는 부분들은 이제 본넷이라든가 뭐 루프, 그리고 판이 큰 부분에 사용되는데, 흥건하게 빨아주시고, 예, 네,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냥. 발라주시면 되세요. 단, 굴곡이 너무 심한 부분이나, 굴곡이 너무 심한 부분이나, 이 마감 부분들, 한 이 정도는 바르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 계면활성제 자기가 아무래도 점착에 저기를 완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바르시면은 안 되시고요. 거의 한 요 정도 한 10cm 간격은 놔두시고 꼭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아주 굴곡이 가끔 본넷도 보시면 뭐 A8이라든가 이렇게 쭉 확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꼭 피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되세요. 근데 알코올이 필름의 점착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그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알코올 사실 거의 다 바르자마자 거의 날아가시는 타입이시거든요. 날아가시는 타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랐으면 저는 이렇게 히팅건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닦아줘요. 요렇게만 해도 사실 알코올 성분은 전혀 남지 않고 퐁퐁의 계면활성제 그거만 남는다고 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점착에, 필름의 점착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또 마감 부분에는 그게 발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발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뭐 들뜸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차후에 사실상 필름을 제거할 때 이로운 면이 좀 많으세요. 좀 잘, 여태까지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잘 붙어 있네,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요건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여기가 또 요 택내 필름 사실 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다 제거를 하고, 요 필름 2년, 그러니까 텔레랩사가 고강택 하이그로시가 나오기 전에 고강택 필름이었어요. 고강택 하이그로시자가 붙지 않은, 그래서 본넷 같은 것들 다 전부 다 제거하고. 그런데 이거 사실상 이 대부분의 시공점 사장님들 다 아세요. 2년 5개월 6개월 된 이유는, 저희 지금 필름만 제거한 상태고 닦아내지 다 않았어요. 하나도 안 닦아냈습니다. 하나도, 뭐 점착, 미세한 점착 뭐 그런 거 하나. 근데 잔사 하나 안 남은 거는, 이거 사실상 웬만한 사람인데 3M 에이블이 남습니다요. 정말 이게 햇빛에 거의 노출이 아예 안 되지 않는 이상 점착 남아요. 요거 지금 보이시면은 이 도장에도 보면은 창문 좀 잘 그대로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택내 필름 자체를 도장과 같은, 도장보다 광택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하세요. 지금 전혀 청소가 안 된 상태고, 재시공을 하기 위해서 청소가 아예 안 된 상태세요. 아예 안 된 상태인데, 미세한 점착 하나 안 남은 걸 보실 수 있으세요. 2년 5개월인가 6개월 됐어요. 이 차주님은 2019년 11월 달에 저희한테 사틴 블랙으로 시공을 하시고, 약 1년이 좀 안 돼서 2020년 7, 8월 달인가 요 색깔로 변경하신 거세요. 2020년 거의, 그러니까는 이 3년까지는 안 됐고 한 2년 5,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사고 판수가 있으셔서 다시 똑같은 색깔로 다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요 제품들은 고강택이 아닌, 지금 택랩사에서 나오는 필름들은 고강택이 아닌 고강택 하이그로시로 또 바뀌었어요.
광택도가 또 그만큼 어마어마했었죠. 지금 거의 뭐 도장 이상, 도장보다 높은 그런 광택들. 그럼 또 광택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보시면은 요거 오렌지 필들입니다. 예전에 택랩 자체는 고광택 필름으로 나오셨었고요. 지금은 고광택 하이그로시 HD라는 제품으로 나오세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시공되는 같은 색상의 고광택 하이그로시 HD 제품으로 시공되어졌고, 요거 필름 제거하고 필름 3중 코팅 되어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투명한 이 코팅 필름 한 겹은 이 차량에서 나온 겁니다. 이 차량 본넷에서 나와서 저희가 지금 뜯어드려 본 거고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코팅층 한번 벗겨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름 3중 코팅 되어 있습니다. 점착층, 컬러층, 또 이 지금 투명한 필름 보이시죠? 네, 이렇게 3중 코팅 되어 있어요. 3중 코팅. 이렇게 하니 사실상 이 광택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타사 정품 필름에 비해서 이 스톤칩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광택도는 광택도고 모든 면에서. 또 이제 필름 한번 또 제거 한번 하는 것도 또 보여드려 볼게요. 2년 5, 6개월 된 이 차량이 미세한 점착각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는 사실 저는 여태까지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근데 미국 택랩사가 그걸, 그리고 2년 5, 6개월 됐는데 필름 아주 잘 벗겨집니다. 잘 벗겨지고 잔사 하나 남지 않습니다. 잔사 하나. 중간에 카메라는 절대 끄지 않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필름 벗긴 다음에 바로 카메라 갖다 대서 아주 그냥 전혀 아주 요만큼도 잔사가 안 남, 그러니까 점착에 잔사가 안 남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사실 소비자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 시공정 사장님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미세한 잔사들 지우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재시공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거든요, 이게.
여기까지만 뜯어볼게요. 뜯어서 한번 카메라를 또 가까이서. 제가 필립을 왜 여기까지만 뜯었냐면요. 본넷하고 이 지금 이렇게 이 일자면들이 가장 자외선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거든요. 자외선이 가장 많이 받는 부분들이 점착이 1도 안 남았다면은 사실 밑에 쪽은 아예 안 남는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지금 뜨는데 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근접 촬영을 해서 미세한 잔사가 안 보인다는 거는 사실 아무리 정품 필름이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2년 5개월 된, 2년 5개월, 6개월 된 점입니다. 뭐 본넷에서 사실 많이, 본넷하고 루프가 많이 남아요. 왜냐면 자외선이 가장 많이 붙는 부분이거든요. 네, 문짝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가까이. 30분이면 또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박스터 차량 또 오후 지금 9시에 입고되시면은 그것도 마무리 되는 대로 오늘 또 그 영상 또 보내드리고요. 오늘 설명해드린 거는 아우디 A5 차량, 아우디 A5 블랙 그린 실크, 예, 미국 택넵사의 HM07 HD 고광택 하이그로스 제품이시고요. 제 차량 또 출고되시면 시공하는 그 장면들이라든가 그것도 편집해서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tell me that I can't, that I won't, that I fail, that I'll never make it out, yeah. Please tell me all the bad, never good, fill my head full of every single doubt, yeah. Please say any negative thoughts, I pop off when I hear people say I cannot. I get off to the thought of proving everyone wrong. I won't stop to the top, so you better back off or get lost. I'ma stay loud, stay proud, never running out, never heading south. I'll be spreading out, call it word of mouth, can't put me down. I'll be getting loud, you can have your doubts, not what I'm about. Have your fucking clout, it be raining now, I keep making sound. Go another round, bitch I'm legend bound, can't stop me now. You don't wanna fuck with me. I slow burn like a disease. Just tell me that I can and I'll show you things that you couldn't believe. Just tell me that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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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I just wanna hear it out your mouth, yeah. Give me fuel, it's a tool that I use to go ahead and run my fucking mouth, yeah. I take shots, I take loss, I make shots, I miss lots. That's how you get big box, you get yachts, you swing lots and pop off a big shot. I ain't done chasing, got big dreams, bigger things, impatient. Who's at the top, think they need replacement? Who's at the top, think I'm gonna erase them? Face it, I don't give up quick, I don't give up shit, I won't give up this. Cause I know that I want it, know that I'm on it, I'll make it, I promise.